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있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0장입니다. 30장 9절입니다. 3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여기 욥기 30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속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며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여기에 주는 화살줄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시며, 그러니까 그 화살줄이 그 팽팽할 때는 화살이 잘 날아가잖아요. 근데 화살줄이 늘어지면은 이제 활을 쏠라 해도 화살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줄 화살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그 전에는 욥이 활이 아주 팽팽해서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아마 그 당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당대에 최고 부자에다가 뭐 그 당대에 정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가장 비참하게 돼서 이제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는 커녕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화살줄을 늘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욥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노라고 하면서 그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화살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욥을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그 무리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 말은 이제 욥에 대해 제멧대로 굴면서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한때 자신의 화살줄이 아주 팽팽해서 아주 백발백중으로 맞추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그의 언행은 힘이 있었으니까 좋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장 비참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한 장 앞에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음노라. 욥이 승승장구 향구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활이 욥의 손에서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더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더 힘있는 삶을 살 것으로 예상을 했고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욥기 29장은 욥이 이제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절입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진이었던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영광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같이 진이었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욥은 그 당대 아주 가장 빛난 사람에 속하고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 속에 있었고 열 명의 소녀가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욥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욥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20절에 말한 대로 아,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음노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30장 9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31절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인생에 아주 큰 슬픔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애들까지도 조롱하는 그래서 가장 외톨이 신세가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욥기 19장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흉부해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커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화살줄이 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전혀 없고 조롱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인생 삶이 아주 무능력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아주 힘차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 삶에 힘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무능력한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화살줄이 늘어지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살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살줄이 팽팽한 거하고 늘어진 거 다르잖아요. 화살줄이 축 늘어져 있으면은 그건 화살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줄이 축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축 늘어질 때 왜 늘어질까요? 마음이 일단 흐트러지면은 화살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긴장되지 않고 흐트러지면은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자,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은 주님 늦게 오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돼 살다가 긴장이 풀어지면 풀어지는 것은 화살질이 풀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자기의 화살줄이 이제 늘어져 버렸다. 그래서 무능력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도 못하고 주변 사람이 나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질 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좀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활시비가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삼손. 삼손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이건 아주 보통 힘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살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신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그렇게 미쳤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격일로 가더니만 들라 품에 안겨서 머리털이 잘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냥 두 눈이 빠지고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은 꼭 뭐와 같냐 하면은 화살줄이 늘어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화살줄이 팽팽해서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행하던 삼손이 갑자기 무능력하게 바뀐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능력할 때 조금이라는 방법 사용합니다. 조금씩 타락을 시킵니다. 조금씩.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가 바로 딤나인데 딤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처녀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이제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블레셋 한 여자 처녀입니다. 한 여자인데 여자 보고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했다가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한 여자에서 이제 기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에게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서 그래 결국은 이 여자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무능력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새로 사랑하는 들릴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는 것과 들릴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릴라 사랑하는 쪽으로 더 기울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결국은 머리털이 잘리기 나시리는데 머리가 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털이 잘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셔서 그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무능력하게 바뀌고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로 무능력하게 되고 우리 삼손은 이렇게 화살줄이 쭉 늘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불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의 화살줄을 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도 가졌습니다. 완전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화살을 당겨도 화살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기를 잔뜩 준비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이 못 이깁니다. 시편 89편 42절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소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소로 기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짓밟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적을 치려고 하는데 칼날이 둔하니까 적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활과 칼을 가졌어도 무능력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화살줄이 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잠언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무슨 말이냐면은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만 떡만 남게 된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와 재능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음료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마귀를 가까이 한다든가 잘못된 걸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그 좋은 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싹 뺏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 힘을 좋은 데 사용하면은 엄청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시간과 재능을 다 쓰니까 마귀에게 좋은 걸 다 뺏겨서 사람이 한 조각 떡처럼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향력을 크게 미쳐야 되는데 무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삼손은 징계를 받았지만은 맷돌 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딱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는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화살줄이 팽팽하게 될 수 있느냐? 정말 회개하는 사람. 회개는 화살줄을 아주 팽팽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이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줄을 팽팽하게 만드시고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은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화살줄이 늘어지게 만드는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줄이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달을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노트화를 당기려면은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활도 노트화를 당기면 당기 정도면 노트화를 당기려면요 힘이 엄청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통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사자하고 싸우고 이기고 할 때도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겨도다. 노트화를 당기니까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징계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하는 심세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다윗 인생은 끝났다. 자, 이 불순종은 줄을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 드셨고 아주 크게 사용해 주셨잖아요. 여기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1절 표제어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압살롬 반역할 때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만에 비밀리에 압살롬이 잡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압살롬 편인 거예요. 다윗은 실감했습니다. 와, 인생이 이런 존재구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엄청나게 많은 대적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게 말할 때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시는도다.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의 화살줄은 팽팽하게 돼서 얼마나 큰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까? 불순종은 인생에 무조건 손해보는 길이 되고 사람을 무능적하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훈련 목적으로 화살줄을 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궁중 문학을 통달해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기백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라고 하다가 한 사람 죽이고 불발로 끝나버렸어요. 그 탈로가 나서 이집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모세가 졸지에 그냥 양치기가 돼버린 겁니다. 40일 동안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힘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걸 철저히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자기 기백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화살줄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그가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으면 몇 명 못 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출애굽길로 인도하잖아요. 아주 더 크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짓밟히게 하시고 그런 일이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66편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살려두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께서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감당할 범위 안에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를 끌어 금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이 금물에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탁 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기도 힘들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셨나이다. 우리가 막 짓밟히게 하고 아주 짓밟힘을 당하도록 애매한 고난도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일부러 이런 코스를 엮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화살줄이 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일시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화살줄이 늘어지게 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게 되고 그물에 걸려든 것처럼 사방 꼼짝 못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욥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무능력하게 할 수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욥이 그 당대에 잘 나가던 그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과 이런 상상도 못하는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화살 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욥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죄가 아니라 단련이라는 걸 알았고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욥의 활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냐 하면 지금 여기까지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당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로 화살을 주변에 쏘는 것과 이런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화살을 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욥기 2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9장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노라. 욥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고 이 상태로 당대 점점 더 큰 영향 미치다가 나는 편안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살줄이 한번 늘어지게 만들어져서 제일 비참하게 한번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화살 날리는 것은 얼만큼 날아가는 겁니까? 그 당대 영향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주 세계적인 영향 미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욥기가 기록되게 해서 가장 멀리까지 화살이 날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화살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한 이유는 이제 화살을 더 큰 화살을 만들어서 줄을 더 팽팽하게 해서 더 멀리까지 날리려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축복해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화살줄이 늘어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무능력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잘 통과하면은 훨씬 더 화살줄이 팽팽해지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말들, 그의 행실들 이런 것이 지금 여기까지 날아오잖아요. 욥이 한 말이 지금까지 날아오고 영향력은 거의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로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확대했다.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이복 형제 집안입니다. 열 명의 형들이 요셉 생애 속에서 그렇게 화살을 많이 쏘았습니다. 17살 때까지 형들과 찢었으니까 열 명의 이복 형들이 막 화살을 많이 쏘아댄 걸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겠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다. 요셉은 아버지와 17년 동안 있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강했다. 그의 팔은 힘이 섰다. 그래서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게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활은 아주 힘이 있고 튼튼해서 또 팔이 힘이 있으니까 화살이 엄청 멀리 날아가서 그 당대에 7년 중년에서 그 당대에 고대 근동을 완전히 구원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고 지금까지 요셉 화살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살이 많이 잘 날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화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베소 6장에 악한 자 마귀의 화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마귀도 불화살을 쏘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쏜다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 방패를 가지라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근데 이 방패 중에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화살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아주 믿음이 아주 확고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 어려움, 그 마귀의 시험 같은 걸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나 욥 이런 사람은 화살을 날릴 때 좋은 화살을 날린 겁니다. 근데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화살을 날리고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화살을 날립니다.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세상에는 아예 마귀 편에 속해서 마귀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이 잘못된 화살에 맞으면 인생 망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잠언 찾는 김에 잠언 7장 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음녀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 살이,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보게 될 줄을 알지 못한 것과 일반이니라. 음녀에게 유혹이 돼서 음녀 따라가는 사람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아 미련한 자가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다.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그 잘못된 사람을 사귀고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악인이 자기가 화살 쏘면은 결국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야, 내가 옛날에는 활이 팽팽해서 화살을 잘 날리고 영향력을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왜 애통이 하냐면 지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조롱이나 당하고 있고 화살줄이 늘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화살줄은 정말 팽팽할까? 지금 내가 내 화살줄이 팽팽해서 내가 화살을 날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 내가 혹시 느슨한 삶을 살아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화살을 날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든가 뭔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 마귀 시험 받을 때 기록되어서 돼 그게 뭡니까? 그게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나는 무슨 화살을 날리고 있을까? 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대부분 무서워합니까? 자, 예수님이 마귀 이길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서 돼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날리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는 대적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마귀는 잘못된 화살을 계속 날리는데 우리도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해서 살면서 우리도 활이 팽팽하면은 우리도 화살을 잘 날릴 수 있는데 무슨 화살을 날려야 되냐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 옛날에 임진왜란한테 행조대첩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막 이제 사다리 타고 막 올라오고 하면은 권율 장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들까지 막 행주에다가 돌 같은 거 일고 와서 막 돌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막 거기에다가 끓는 물도 막 붓고 그 다음에 뭐도 본 줄 아시죠? 고춧가루.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러시아, 일본 병사들이 올라오다가 그냥 뜨거운 물 만나고 고춧가루 확 뿌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겼잖아요. 행주대첩이라고. 그런데 아니 마귀는 뭐 고춧가루 뿌린다고 해가지고 겁내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뭐 원자 폭탄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마귀는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 그다음에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 우리도 기록되어서 돼. 그 말씀을 마귀가 무서워한다고요. 성경 민수기 24장.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일곱 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마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모습이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싸우고 있는데 교회가 왜 힘이 있을까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아갈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화살인 거예요. 화살. 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2장 2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을 돕는 사람 중에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옛날에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화살 잘 쏘습니다. 활. 양궁하면 한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화살 말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화살을 잘 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화살을 쏘아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화살을 쏘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화살만 잘 쏘면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이 어떤 것이 화살이냐 하면은 이걸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9장 8절 8장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시편 64편 3절에도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리고 혀가 화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 직장, 대인관계, 교회 또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혀로 하루에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쏟아놓는 것이 이게 화살을 쏟아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4장, 54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하고 접촉하는 속에서 무언지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대화하는 말이 사실을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 이 혀가 뾰족한 화살과 똑같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또 아주 멀리 날아가요. 누가 어떻게 했대.
어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뭐 쫙 전국에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화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쏠 때는 방향을 잘 보고 쏴야 됩니다.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우리의 혀가 우리 몸이 화살, 이 화살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핑핑 쏘아대고 있다니까요, 화살을. 말로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화살 비슷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내고 영향력을 미쳐주는 게 화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그리고 선행, 우리의 선행도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좋은데 뿌리는 것도 이게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선한 곳에 형제자매를 대접해 주는 곳에 뭔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 전도 위해서 밥 싸주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화살 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일종의 화살입니다. 화살. 성경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절. 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기를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입을 예수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잘 갈려진 화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쏘신 화살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지구상에 공생애로 보내셨는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딱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쏘신 마광한 화살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통에 두시고 우리를 이제 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것 자체가 화살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 일종의 화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웨슬레, 세계는 나의 규구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그가 아주 능력 있는 화살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는 것은 화살이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도 성경에 분명히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 이 자녀를 주 안에서 잘 키우면은 자녀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 화살을 잘못 키우면은 부모님 심장에 아주 비수 꽂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평생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품으로 인해서 구원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주체를 당치 아니로다. 과거에 동양에서도 아들이 태어나면 문 앞에다가 활과 화살을 이렇게 두기도 했답니다. 왜? 우리 집 건드리지 마라. 우리도 아들 태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딸 태어났다. 딸 아들 일단 중요해. 아들 태어났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이제 자라면은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우리 집 함부로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의미로 활과 화살을 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녀를 화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살로. 그러니까 이제 요비라는 사람은 주님이 당대 일시적으로 화살줄이 늘어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더 멀리 날리게 사는 그런 목적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거기에서 회복되니까 정말 멀리 화살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본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욥기 다시 보시 3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0장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화살을 주를 늘어지게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화살줄이 늘어지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됐다면은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살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더 팽팽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화살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쪽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계 받아서 어렵게 됐다면은 징계에서 딱 돌이키는 것은 화살줄을 팽팽하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잘못이 없는 속에서 이제 늘어진 것처럼 보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딱 기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질병이란 한자도 보면요, 이 질병할 때 질자가 속에 병병자 밑에 화살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라 할 때 원래 질은 이 바깥에서 화살 맞는 것처럼 바깥에서 이제 외부적인 상처로 생기는 그 병이 그 질이고, 병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병이 질병,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화살을 날리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혀가 우리가 살아가며 영향력을 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혀이기 때문에 이 혀를 일생 동안 정말 잘 사용해서 아주 꼭 필요한 말, 좋은 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 그리고 기록되어서 돼 성경에 기대고 성경을 한 말씀만 하는 것은 좋은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화살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일종의 화살을 바깥으로 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화살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다니면서 그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영향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 위에 가면은 이게 연쇄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 위에 가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화살줄을 최대한 팽팽하게 만들어서 좋은 것을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